세상을 거슬러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성숙하라. 창조 세계를 돌보라. 균형을 갖추라. 단순해져라. 독립이 아닌 의존해라. 죽으라. 세계적 기독교 지성 가운데 한 분으로 개신교계의 교황이라고까지 불린 존 스토트 목사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히 이 땅에 남기고 싶어 했던 제자도의 여덟 가지 핵심입니다. 불순응, 닮음, 창조세계를 돌봄, 단순한 삶, 균형, 의존, 죽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올소울즈 교회를 담임하고 런던 현대 기독교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기독교의 기본 진리, 현대의 기독교 등 수십 권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그는 마지막 책으로 The Radical Disciple을 저술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이 책이 출간된 지 2년 후인 2011년 91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 책은 제자도란 이름으로 국내에도 출간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원어대로의 제목은 급진적 제자라고 번역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세계적 기독지성의 마지막 책이 제자도라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토트 목사는 생전에 책 출간과 즈음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철저한 제자도를 회피한다며 종종 무시되지만 진지하게 고민할 가치가 있는 기독교 제자도를 말해주고 싶었고 그 대상은 나도 포함된다고 지필 의도를 밝혔습니다. 스토트 목사가 말한 급진적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은 세상을 거스름, 불순응입니다. 그는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를 그리스도인을 삼키려 하는 대표적인 현대 사조로 꼽았습니다. 스토트는 각각의 사조에 대해 진리의 공동체, 순례자의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맞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특징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스토트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셨고 섬김의 삶을 사셨고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야말로 제자들이 따라야 할 최고의 모범이라는 것이죠. 그는 특히 우리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스토트는 성육신적 선교가 의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진정한 선교는 모두 성육신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급진적 제자의 또 다른 특징은 성숙입니다. 그는 목회사역이나 리더로 부름받은 모든 이에게 이보다 더 큰 목표는 있을 수 없다며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3세계 교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장과는 분명 다른 개념입니다. 스토트는 이것을 깊이 없는 성장, 어디에나 퍼져있는 피상적인 제자도의 모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급진적 제자도는 개인적이거나 사람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조세계에도 적용됩니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은 그가 말한 급진적 제자도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낭비를 피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세상의 가난, 착취, 불의 같은 문제에 침묵하지 않는 일도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입니다. 스토트는 예수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소유인 이 땅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급진적 제자도의 특징은 단순함입니다. 스토트는 특별히 돈과 소유에 대한 단순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도했던 1974년 로잔 대회 선언문 구항을 예로 들었습니다. 선언문 구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백만에 달하는 빈곤 인구들로 인해 충격을 받았으며 그 가난을 일으킨 불의로 인해 혼란스럽다. 부유한 환경에서 사는 우리는 구제와 복음 전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받아들인다. 그는 책임있는 삶을 살라는 부르심은 책임있는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메시지와 삶이 모순될 때 우리 메시지의 신뢰성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며 그리스도인의 단순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균형 역시 스토트가 급진적 제자도의 특징으로 꼽은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 신앙과 교회 공동체에서의 교제, 예배와 일, 순례자와 시민의 삶의 조화를 말합니다. 스토트는 우리는 개인적인 제자이면서 교회의 구성원이며 예배자이면서 증인이며 순례자이면서 시민이라며 이 같은 제자의 포괄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태만에서 제자의 실패는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강조한 제자도의 특징은 의존성입니다. 스토트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정확히 죄가 의미하는 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2006년 8월 20일 주일 아침 올소울즈 교회 설교를 하기로 돼 있던 그는 잠시 빨래를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참고로 존 스토트 목사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사역이나 여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아무튼 그는 빨래를 걷어들이려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갑자기 구급차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스토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영국 명문사립학교 럭비스쿨 출신답게 눈물을 잘 보이지 않는 목회자로 유명했습니다. 적어도 병원에 실려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병원에서 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간병인들의 도움 없이는 그저 무능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면회 온 친구와 얘기하면서 펑펑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눈물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이었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는 자립이 필요하지만 급진적인 제자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태도는 의존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스스로 서는 자존자가 아니라 부르신 분인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철저한 의존자가 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존 스토트가 급진적 제자도의 마지막 특징으로 꼽은 것은 죽음입니다. 약함을 통한 능력, 고난을 통한 영광, 죽음을 통한 생명 등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특징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글을 쓰는 지금 나는 89세에 이르렀기에 독자들은 내가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며 마지막이 멀지 않은 지금 나는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역설을 통해 격려를 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존 스토트가 말한 제자도의 핵심 8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불순응, 닮음, 창조세계를 돌봄, 단순한 삶, 균형, 의존, 죽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깊이 음미하고 실천해야 할 주제들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생전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아니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나에게는 기다리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들, 그러기에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기다리는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꿈은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교회의 승리를 확언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존 스토트 목사의 평생에 걸친 주장이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걸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지요. 지금 한국 기독교 내에 불거져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토트 목사와 함께 교회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이 살아있는 교회를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영원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교회는 존 스토트가 말한 8가지의 핵심 자질로 무장한 온전한 제자들만이 갖고 읽을 수 있습니다.